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알리티시 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알리티시 유치원 체조 시작해 보도록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몸도 튼튼, 영도 튼튼해지는 알리티시 유치원 체조 시작해 볼까요? 네! 뛰어요 렘넌트 체조, 예! 달려요 렘넌트 체조, 예! 두 눈 반짝 크게 뜨고 렘넌트 체조 시작! 소중한 두 손 주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소중한 머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거야. 든든한 두 다리로 꼭꼭 걸어서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1, 2, 3, 4! 온몸 구석구석 끝까지 예수님의 능력이 마음 깊이 깊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렘넌트 전도자 렘넌트 선교사 뛰어요 달려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알리티시 유치원 친구들, 오늘도 체조 신나게 하셨나요? 선생님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예수님 안에서 쑥쑥 자라가는 친구들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저도요. 저도 몸과 영혼이 쑥쑥 자라도록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암송도 매일매일 하고 있다고요. 우와, 우리 리라는 어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그렇게 골라서 할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동생과 싸운다고 야단 맞기도 하고 엄마 말씀 안 듣는다고 혼나기도 하는데 뭐. 그래? 리라야, 그래도 엄마가 야단치시는 건 엄마가 리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걸 거야. 알아요. 그래서 저도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도 자꾸 들고요. 그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 선생님도요? 그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거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할 딱 한 가지 방법을 주셨단다. 그게 뭔데요? 비밀. 아잉, 동생님. 그럼 우리 오늘 말씀 동화 속에서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볼까? 네, 좋아요. 우리 알리티시 유치원 친구들도 그 비밀을 들을 준비 되었나요? 그럼 말씀이 쏙쏙, 믿음이 쑥쑥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출발! 이곳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어요. 아휴, 힘들다. 나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루 종일 양을 끌고 왔지. 그래? 아우, 나는 어제 아침 일찍부터 출발해서 이제야 도착했어. 아휴, 그거 참 힘들었겠네. 하지만 어쩌겠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하지 않으면 안 되니 말이야. 아, 여러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십시오. 아직 여러분 순서가 되려면 멀었습니다. 대제사장님께서 아주 바쁘시니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아유, 이제 슬슬 배가 고파 오는데 이거 얼마나 더 기다려야 우리 차례가 돌아올지 모르겠네. 아유, 저쪽에서 연기 피어오르는 거 보니까
벌써 피 뿌리고 짐승을 태우고 있는 것 같아. 아유, 오늘 같은 날은 제사장님들도 참 힘드시겠어. 아버지,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기다리면서 꼭 제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란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지. 죄를 용서받는 길은 이것밖에 없단다. 그래요? 그래도 이건 너무 힘들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키우던 양이 우리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슬프고 마음이 아파요. 아휴, 그래. 그게 다 우리의 죄 때문이지. 아, 이봐 이봐. 근데 혹시 그 소식 들었나? 네? 무슨 소식? 우리가 조상 때부터 여자의 후손 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얘기 듣지 않았어? 그렇지. 근데 그분이 오시면은 이런 제사를 그만해도 된다고 하던데.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니. 그럼 우리의 죄는 어쩌고? 그분이 오시면은 아마 우리 죄를 씻어주실 방법이 또 있으신가 봐. 우와, 정말요? 그럼 이렇게 힘들게 예배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에이, 설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소를 잡고 양과 염소를 잡으면서 예배를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께 제사하러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한 사람이 달려와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보게,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래, 무슨 일인가? 내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려고 왔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야. 응? 그게 무슨 소린가? 얼마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렇지.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여자의 후손이라네. 뭐라고? 여자의 후손? 그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네. 그게 정말인가? 정말이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도 많대. 어휴,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다니. 아이, 설마. 거짓말 좀 하지 말게. 조금 있으면 내 차례가 되니 난 아들과 함께 정성껏 제사를 하겠네. 아이고, 정말이라니까. 아, 그래. 아니야. 나 그 말 믿고 싶어. 어디 한번 더 얘기 좀 해봐.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지. 그런데 사단한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네. 그렇지. 그건 나도 예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평생 죄를 지으며 살게 된 거야. 죄의 법에 묶여서 저주와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야 했지. 아이고, 맞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게 된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나? 맞아. 그런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야.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진다고. 이런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 그게 정말 사실이지, 응? 그렇다면 나도 이제부터 그 예수님 믿고 싶대, 응? 그래요.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아주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양과 소,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만 했죠. 그것은 예수님이 흘리실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었어요. 죄인이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해주셨죠.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하나야, 나 오늘 생일 선물 받은 인형놀이 세트 가져왔다. 하나야, 오늘 우리 인형놀이 하자. 와, 그래? 진짜 예쁘다. 에, 뭐야, 난 딱지놀이 하려고 가져왔는데. 그럼 난 저기 지혜방 교실 가서 혼자 딱지놀이 하고 있을래. 그래. 참천아야, 우리 선생님께서 지혜반에 예쁜 화분 사다 놓으셨대. 선생님께서 깨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놀라고 하셨으니까 조심히 놀아야 돼. 걱정 마, 얌전히 칠 거야. 에이, 실시에 여자애들은 맨날 인형들이야. 그럼 나 혼자 치지 뭐. 난다 하니까 재미없잖아.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아, 이게 그 화분인가 봐. 무슨, 이건 무슨 것이지? 어머. 아, 어떡해, 큰일 났다. 도망가자. 아휴, 어떡하지? 선생님께서 아시면 화내실 텐데. 그냥 내가 깨트렸다고 말할까? 안 돼, 말하기 무서워. 그냥 모른 척 해야지. 천아야, 벌써 왔니? 하늘에서 놀고 온다더니. 아, 엄마, 재미없어서 그냥 왔어요. 아니, 천아야,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다 싫어요. 그냥 여기 있을래요. 어떡하지? 선생님께서 내가 깨트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난 몰라. 누구세요? 어머니, 저 슬기 선생님이에요. 어?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유치원에서 놀다가 실수로 화분을 좀 깬 것 같아서요. 어머, 죄송해요. 어쩐지 찬아가 아까 집에 와서부터 놀지도 않고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시무룩해 하더라고요. 잠깐 찬아 좀 만나보고 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찬아야,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그 뭐 오셨어요? 찬아야, 혹시 선생님한테 할 얘기 없니? 네, 무슨 얘기요? 오늘 일보고 선생님이 교실에 갔더니 교실 바닥에 오늘 사다 놓은 화분이 떨어져서 깨져 있더라고. 혹시 찬아는 못 봤어? 아, 아니에요, 몰라요. 저는 그냥 놀다가 재미없어서 그냥 집에 왔어요. 그랬구나. 혹시 다친 듯 없는지 보러 왔어. 다행이다. 그럼 잘 있어. 선생님 갈게. 네, 선생님. 이 사실은 제가 먼저 보다가 떨어뜨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랬구나. 사실대로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찬아야. 사실 선생님은 찬아가 실수한 거 다 알고 있었단다. 죄송해요. 어쩌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하루 종일 우리 찬아 마음이 많이 무거웠나 보구나. 네, 무섭고 걱정됐어요. 그랬구나. 그럴 줄 알고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찬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왔단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죄책감에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았단다. 죄책감이 뭔데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책임을 느끼고 후회하는 마음이 드는 거지. 잘못을 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지는 거야. 아, 저도 진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랬구나. 그래, 사람들이 많은 잘못을 하고 죄를 짓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란다. 원죄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지은 죄요? 그래,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원죄 속에서 태어난단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생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죄 때문에 우리들은 저주와 불행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지. 아, 저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선생님도 이 사실을 몰라서 날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늘 걱정만 했단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을 듣게 됐지. 기쁜 소식이요? 그래, 내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주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소식. 그래서 원죄와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말이야. 아, 모든 죄를 다요? 그렇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죄를 지어도 죄와 죽음의 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가볍고 평안해지지. 저도 선생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하고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 아주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단다. 찬아는 오늘 작은 실수를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어.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화분 늦게 때리고 거짓말까지 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거웠는데 다 말씀드리고 용서받으니까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말씀도 잘 듣는 찬양을 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친구들과 우리 마음에 있던 죄를 예수님 십자가로 옮겨서 깨끗한 마음이 되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 죄가 자리 잡고 있네요. 죄 때문에 마음이 항상 무겁고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대요. 이제 죄를 떼어서 십자가를 붙여볼게요. 짜잔! 예수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우리 RUTC 유치원 친구들도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 목걸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RUTC 유치원 재미있었나요? 벌써 RUTC 유치원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마음에 담았나요?
저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애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씻어주셨다는 거야. 선생님도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신 예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 저는 오늘 실수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잘못한 걸 숨기려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다 말씀드리고 용서받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빠져나오면 저처럼 마음이 정말 가벼워진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구나. 우리 알리티시 유치원 친구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하고 승리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안녕.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안녕히 계세요.